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인 1인 가구 기준 14.4% 올랐습니다. 이는 2024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른 것인데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됩니다. 지난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,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.4% 오른 월 최대 35만 6,551원, 2인 가구 기준 13.7% 오른 월 58만 9,218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.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오르면서 이뤄졌습니다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도 47%에서 48% 이하로 완화됐는데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,654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시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주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습니다. 아울러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 주거 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.